방법은 없을까요? 시험은 합격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. 높일 수 있는 것은 뭐여 자기가 이제 부모가 정성도 있지만 본인도 그렇고 마음이 안정이야. 첫째는 주위가 산만하지 않아야지 돼. 그렇게끔 만들어줘야지 되고 운이라서 내가 따르는 거고 그 운이 안 따르면 부모가 따르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야. 그래서 시험 그래서 이 뭐 시험 이렇게 이 촛불 발언도 하는 사람들 시험 됐다 그러고 뭐 부처님한테 뭐 이 공양 올리는 사람 뭐 저기 보면은 팔공산에 가빠이 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잖아. 그러면 그 자손이 시험에 운이 있는 자손이니까 또 시험을 또 보고 운도 따라야지 되겠고 운이 없으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랩도 그 운을 맞아주는 거지. 그렇죠.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. 효과 있어. 그 진짜 효과 있어. 보통 부적 같은 거를 많이 지니고 시험 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꼭 한 점 두 점 차이에 떨어지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. 시험에 운이 안 따라주는 거거든. 그럼 그런 거 뭐 부적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촛불 바람보다도 부적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애에 대해서 생년월일 해갖고 뭐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. 풀어주는 방법. 그래서 나쁜 기운을 던져버리고 좋은 기운으로 심어주는 거. 그러면 갖다 이 합격률이 많지. 조금 부족한 걸 채워주는.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신이야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절대 이제 이 신도 공짜 돈 없어. 진짜 공짜 돈 없어. 오늘 이따가도 나 뭐 이거 지금 시험 볼 사람 기도하러 지금 올 건데 딱 오라 그랬어. 그 사람한테 벌써 내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. 근데 몇 번 떨어져서 네다섯 번 떨어진 사람이야. 그니까 제 부모는 걱정했지. 그럼. 이제 그 운이 좀. 운이 들어올 때가 되고, 시험이 운이 붙을 때가 되니까 그러는 거야. 그게 이제. 네, 근데 그런 합격의 수가 들어섰는데, 그걸 믿고 좀 노력을 등한시 한다고 하면. 아, 그럼 그거 안 되지. 그게 되니. 아,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.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갖다 자꾸 떨어져서도 하는데, 응? 합격을 갖다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태만하면 그게 되겠어? 뛰는 놈 외에 나는 놈 있어. 그 사람부터 더 잘해서 더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. 그럼 그 자리를 뺏기는 거야. 아무리 합격수가 있어도. 그럼 합격수가 있어도 내가 노력 안 하고선 감놈이 없어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여기지. 절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야.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글치기에는 뭐가 탈이 나도 탈이 나고 얘를 사주에 맞고 있으니까 그것만 풀어놓으면 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풀릴 치기에는 뭐 이렇게 무속인들한테 찾아봐가지고 뭐 부적을 쓰든 거기에 애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돼서 그걸 맞춰서 하면 돼. 그만은 시험 확률은 갖다 90%지. 진짜 이 한 점 때문에 그것도 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. 그게 갖다 이 진짜 환장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풀어줄 수가 있는 게 뭔가 이 뭐 있으니까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막말로 갔다 무슨 뭐 조상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죽어서 한이 된 조상이 있대든 뭐가 있대든 그러면 그 사람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풀지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 풀어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못한 것을 그 자손한테 해갖고 장흥급제 시킬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단 말이야. 옛날에 옥수 떠놓고 다 기도한 사람들 장흥급제라고 다 할머니들 다 그렇게 했잖아 우리 어머니 때들. 그게 다 효염이 없으면 그런 저기 구원이 내려오겠어? 그런 게 다 이거 그렇게 돼갖고 이 장흥급제하고 뭐 의미 있으니까 하겠지.